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 블루스 솔로잉의 릭 예제 36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악보 보시면 5플랫부터 8플랫, 그죠? 이 포지션에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포지션 우리가, 그죠? 예, C 키니까, 그죠? C 메이저 스케일, 그죠? 예, C 메이저 스케일로 연주를 한다고 보면 될것 같지만 아니죠. 보시면 플랫 B가 나오잖아요. 플랫 B. 그래서 이것은 C 메이저 스케일의 G형으로 치시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악보 보시면 지금 8, 7, 6, 5돼 있잖아요. 자, 이것은 B 플랫 메이저 7. 그죠? B 플랫 메이저 7의 코드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주를 보면 B 플랫 메이저 7의 코드 톤을 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근데 지금 키가 C 키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B 플랫 메이저 7이라고는 우리가 하지 말고, 보시면 F 키 보면요, F 코드 보면 F 메이저 스케일 보면 예, 플랫 B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예, C형 F 코드를 잡아볼까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케일을 치게 되면 이런 플랫 B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F, 그죠? C형 F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 솔, 라, 플랫, 시가 나오고요. 도, 레가 나오겠죠? 그리고 미, 파, 솔, 라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 잡아지겠죠? 예, F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죠? 요런 모양의 예, F, 그러니까 B 플랫 메이저 7의 코드 모양도 잡아지게 됩니다. 예.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B 플랫 메이저 7의 코드 톤을 친다라는 마음으로 치시게 되면 훨씬 편하겠지요. 하지만 스케일은 F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C 키로 본다면요, 이것은 C 믹솔리디언, 그죠? C 믹솔리디언 스케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믹솔리디언 스케일은 어떤 스케일에서 7도음을 반음 내리는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레 미파 솔라 시도 그죠? 이 스케일 C 메이저 스케일 또는 C 아이오니언에서 7도음 그죠? 도레 미파 솔라 시이 7도음을 반음 내리게 되면 우리가 믹솔리디언 스케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C 믹솔리디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로 볼 때는 C 믹솔리디언이라고 볼수 있고요. 예, 그냥 스케일로 보면 F 메이저 스케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예. 자, 요렇게. 조금 우리가 릭을, 그죠? 하나의 간단한 릭인데, 이런 릭을 보더라도, 이 안에,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음악, 화성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연주를 하시면 훨씬 재미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5, 6, 7, 요거만 보게 되면요. 또 그죠? D 마이너. 예, 코드입니다. 그냥. D 마이너 트라이어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하나 분해를 하면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재밌죠. 그죠? 그래서 이런 릭들을 외울 때 그냥 그죠? 숫자만 보고 외우시게 되면 잘안 외워집니다. 하지만, B 마이너, B 메이저 7에 코드 톤을 연주한다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죠? 이렇게 일단 한번 잡아보시겠죠, 그죠? 그죠? 일단 요 부분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죠? 예. 안 까먹어지겠죠? B 플랫 메이저 7. 그죠? B 플랫 메이저 7. 제가 앞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마 B 메이저라고 생각했는데 B 플랫 메이저 7입니다. 예.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그죠? 연주가 되죠? 예. 그리고, 믹솔리디언, C 믹솔리디언이라고 또 우리가 또 기억을 하신 분들은
그죠? 예. 바로 라에서 그죠? B 플랫 갔다가 그죠? 도에서 라 갔다가 B 플랫 갈수 있겠지,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치게 되면 악보가 금방 금방 외워집니다. 그죠? 자, 그렇고요. 이제 리듬을 보시면요. 길, 짤, 터플, 라, 원, 앤, 포, 앤. 그죠? 길, 짤, 터플, 라, 하나, 포, 앤. 길, 짤, 터플, 라, 쓰리, 앤, 포, 앤. 원, 앤, 투, 플, 라, 쓰리, 앤, 포, 앤. 이렇게 되겠죠? 원, 앤, 터플, 라, 쓰리, 포, 앤. 원, 앤, 터플, 라, 쓰리, 포, 앤. 원, 앤, 투, 플, 라, 쓰리, 포, 앤. 먼저 또 리듬을 읽어보시고, 원 그대로 치면 되겠죠? 원앤투 플라 쓰리 앤포앤 그리고 마지막 마디는 F죠? F 8을 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8을 안 치고 그냥 F로 그죠? F 코드로 쳐도 됩니다. 트라이어드로 그죠? 길짤더 플라 쓰리 앤포앤 그죠? 이런 식으로 쳐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릭을 공부한다라는 것이 뭐 그냥 릭을 외운다라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릭을 통해서 우리가 운지도 외우고 리듬도 외우고 코드도 외우고 스케일도 외우고 그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 훨씬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활용할 때도 그죠. 훨씬 더 쉽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도 그죠? 아,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37번, 38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